네,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 2월 5일 개봉하는 영화 시인 할매에 등장하는 시 중에 윤금순 할머니의 선산이 거기 있고 입니다. 자, 모두 이어폰을 끼고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제목 선산이 거기 있고 지은이 윤금순 선산이 거기 있고 영감도 아들도 다 거기 있은께 고구마라도 캐서 끌고 와야 한 뒤 감나무까지 다 감아 올라간 칡넝쿨도 낫으로 탁탁 쳐내야 한 뒤 내년엔 농사를 질랑가 안 질랑가 몸땡이가 모르겄다고 하네. 네, 이 시는 남편과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할머니가 그 그리움을 꾹꾹 눌러 담아 쓴 시라고 합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던 시였는데요. 여러분도 꼭 극장에서 그 감동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시를 담고 있는 시화캥 무공의 힐링무비 시인 할매는요, 하루하루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작은 쉼표가 되어줄 힐링 영화입니다. 2월 5일 시인 할매와 함께 모두 힐링하시길 바랄게요.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 자꾸 책을 거꾸로 꽂으시더라고요. 도서관에 와서 저한테 한글도 좀 배우실래요? 그랬더니 까막눈 할매들 시인 되다. 나산 세상은 말할 것도 없더라.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 그냥 살았다. 살았더니 사라지더라. 삶을 노래하고 세월을 읊는 할매들, 당신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 시인 할매 2월 5일 대개봉.